예, 환율 시장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탈리아 연정의 포퓰리즘 예산 때문에 좀 지난 한 주도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네. 뭐 GDP의 2.4% 적자 뭐 이렇게 정했다가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는 2020년에 2.1%로 떨어뜨리고 2021년에는 1.8%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뉴스를 해석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시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소장님께서는 이탈리아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지금 영롱님 그 말씀하신 거 1.8% 그게 또 새로 나온 뉴스인가요? 예. 제가 어제 밤에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지금 차트 보고 말씀드리죠. 네. 뭐 이 얘기입니다. 우선 박스 안에 내용부터 보시면은 이탈리아 이제 주가 지수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네. FTSE MIB 지수죠. 애초에 나왔던 이탈리아발 악재였던 것이 이거였죠. 지금 이제 오송 운동하고 동맹하고 연립 정부에서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GDP 대비 2.4%. 이게 네. 지금 유로존 출범 당시에 그 우리가 지키자 했던 거는 GDP 대비 3%니까 뭐 3%에 못 미치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빚 많은 나라가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키워가느냐. 전 정부, 즉 총선 이전에 전 정부에서는 한 0.8%였는데 네. 그런 시기로 한 3배나 커졌다 했던 것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왔던 뉴스에서는 내년 뭐 2.4% 가는데 후내년 2.2, 2.0이 이게 지금 1.8%까지 내려간다. 예, 2020년에가 2.1, 그다음에 네. 2021년이 뭐 조금 더 낮춘다 하는 예. 거기에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 해봐야 이태리 증시는 늘 이렇습니다. 예. 뭐 이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38.2%만 가면 못 가는 그나마 이것도 추세선이라고 지금 여기 이제 버티는 정도고 미국채 수익률도 조금 이제 밀렸네요. 밤 사이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때가 사실 그거죠. 지난번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서 벌써 금융시장의 반응이 이랬던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은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고 가시죠. 얼굴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자, 우선 여기가 대통령이죠. 세르지오 마타렐라. 지난번에도 조금 나름 역할을 했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태리 국민들의 어떤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실세 총리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바지 사장이고요. 네. 무슨 법학 교수인가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탈리아 재무장관 조반니 트리오 여기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보시죠. 루이지 디마이오 뭐 1인당 월 780유로 기본소득 좀 저소득층한테 우리 돈으로 한 돈 100만 원 됩니다. 저거 그냥 퍼주겠다는 얘기고 여기 무슨 뭐 이 친구도 마티오 살비니 이렇게 한번 얼굴들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얘기가 또 나왔던 이유가 여기가 이름이 클라우디오 보르기입니다. 검색 들어가시면 축구 선수가 나올 거예요. 옛날 저 칠레 감독도 했던. 그런데 예. 같은 이름인데 저도 사진 찾느라고 좀 시간 걸렸는데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대충 좀 얼굴 보면 나오니까. 네. 10월 2일 날 그 이태리 그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체 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즉 옛날처럼 리라로 돌아가면은 네. 현재 안고 있는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이 야심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수령하려면 통화 정책에서 이탈리아 자체 수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 시트를 그래놓고 아래쪽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한번 전화 연결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했더니 아니 뭐 그거는 내가 늘 해오던 얘기고 네. 우리 정부는 뭐 그런 어떤 지금 당장 유로존을 갖다가 탈퇴할 그런 계획도 없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죠. 예. 제가 제목을 툭툭 던져보는 이탈리아 시트 가능성. 이태리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이런 식의 정통 관료나 뭐 대통령 말고 이 표로 뽑히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가운데 재미있었던 게 선출되지도 않았던 이른바 글로벌 관료들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나 이거 못 봐주겠다. 이게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의 또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러나 이 표로 뽑는 이것도 사실 좀 문제 있죠. 항상 이렇게 가서 제가 봐서는 이태리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조금 2.4%에서 조금 더 낮춘다고 하지만
그 계획일 뿐입니다. 네. 가봐서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망가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 주쯤에 또 그리스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글로벌 스나이퍼 얘기할 때는 그리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밤사이에 지금 그리스 최대 은행이 장중에 한 30% 빠지고 주가가 예. 마감은 한 20% 정도 빠지고 주가 지수도 엉망이 돼버렸어요. 해결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놈의 특히나 부채, 빚의 문제는 갚는 사람이 안 갚고 떼먹기 시작하면 말이죠. 예. 그리스 은행들은 지금 뭐 어지간한 데는 다 한 4, 50% 돼요. 소위 말하는 NPE, Non-Performing Exposure. 네. 사람들이 안 갚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안 갚죠. 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할 것 없이 정부를 갖다가 꾸려가는 사람들 자체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 뭐 항상 그 어떤 피해의식 자극하면서 우리 독일 때문에 유로존 가입하고 나서 뭐 우리 이렇게 힘들고 늘 뜯기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은행 돈을 왜 갚아? 네. 아마 이제 또 잠잠했던 유럽이 찬바람 불면서 또 이렇게 뉴스의 전면에 나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관제, 지금 한 며칠 뭐 안정됐다고 이태리 뭐 안심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앞서서 이탈렉시트 말했던 그 축구 선수 네. 이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요. 옛날 릴라화 때 예, 회상을 예. 시켜주면서 이탈렉시트 얘기를 하면 어쨌거나 시장이 아직도 계속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유로화 약세나 엔화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뭐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실제 유로화 흐름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유로달러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뭐 FMC 영향 때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FMC에서 금리 올리고 뭐 점도표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유로 약 달러 강으로 갔다 오기보다는 이 부분인데요. 뭐 분명한 유로 약세 흐름이 최근 뭐 한 열흘 가까이 거래일로는 뭐 한 그 정도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유로에 대한 그겁니다. 아까 그 보르기 그 무슨 저 하원 예산위원장 좀 돼요. 예. 그래도 이태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꽤나 중요한 보직을 안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리라로 가서 리라와 가치가 막 급락하고 이러면은 뭐 좀 수출 쪽에서나 조금 살길 열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저렇게 치고 빠지길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 협상용입니다. 네. 얼굴도 보니까 뭐 벙커 잘 치게 생겼죠. 협상도 네. 잘하게 생겼고. 그러니 우리 이름은 탈퇴한다라고 하니까 EU 쪽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 뭐냐. 그래 가져왔나. 그 예산은 우리가 그냥 승인해 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또 시간 넘기고 세월 보내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이고. 유로는 시간이 임박합니다. 좀 적습니다만 일간 차트 보면 다지는 것 같은데요. 일간 차트 보면 다지다가 다시 유로가 강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걸 위클리로 바꾸면은 이러다가 결국 이번에는 또 헤드앤숄더 이거 네크라인 무너지면서 유로가 또 여기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달러 외환 시장에서는 향후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만 제 일감은 그래도 지금 그래도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도 참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망을 미국 채권 이 밤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빌 그로스가 또 트위터만 한 두 방 날리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무슨 뭐 달러 유로 무슨 유로 달러 그 베이시스 스왑이 막 떨어진다. 즉 네. 자꾸 이렇게 달러를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사든지 뭘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헤지 비용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달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 막 연설이 이어지고 발언이 막 쏟아지는데요. 아직 중립금리 멀었다고 생각한답니다. 파월 의장이 네. 그 얘기는 금리 따박따박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글쎄요. 앞서 이학영 의원님하고 얘기하신 거 듣고 있었습니다만 참 이렇게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여건이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용기 백배해서 내지는 확신을 갖고 이게 위험자산 시장이 뛰어들 시점인가 하는 의심은 저는 계속 드는 겁니다. 네네. 가면 갈수록
특히 외환시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NDF 마요론 같아요, 지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또 네. 신흥국 통화에 대한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앞에서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통화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쪽 분위기는 또 어떻게 감지하고 계십니까? 예, 네, 조금 더 저 나름대로 스터디도 해야겠고 좀 더 보도도 살펴야겠는데 흐름만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지금 요즘 잘 나가던 인도, 금년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인도 증시 상황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식간에 121선까지 왔죠. 네. 좀 급하죠. 자, 인도 루피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가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팍팍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고점 다 열어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일 일감으로는 이런 와중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높았던 즉 산이 높았던 만큼 골이 깊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것도 지금 약간 나라마다 좀 달라요. 신흥국도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가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요것도 다음 주에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흥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원달러 환율 항상 네. 전망을 저희가 많이 네. 하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엔원 환율도 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추석 지나면서 엔원이 갑자기 100엔당 1000원 10대 1이 깨지면서 한 970원까지 확 그러게요. 오면서 네. 이 엔화 관련한 기업체들 갑자기 이렇게 좀 분주해지신 것 같은데 일단 달러원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제가 봐서는 그냥 분기 말 그리고 추석 전후해서 일시적인 어떤 좀 수급에 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무렵에 좀 달러 매물이 많았었고요. 증시 관련해서도 외국인들 무슨 뭐 삼성물산 블록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얇은 시장에서 이렇게 훅 내려왔고 그 사이에 짧게나마 달러에는 FOMC 같은 거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엔원이 이렇게 훅 밀렸는데요. 뭐 여기 970 밀리면 935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한 970원 정도에서는 반등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마감 시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제 1119원대로 끝났던 달러원인데 오늘 자칫 한 1125원 근방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결국 1120, 30 구간입니다. 전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네요. 네. 네. 그래서 추석 전후해서 9월 말 분기 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좀 환율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거 1100 아래로 내다보는 거는 지금은 좀 급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20원, 30원에서 30원이 열릴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는 뭐 추석 연휴 긴 연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대한 문제가 좀 새롭게 뉴스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그거 해지겠는데 이번 주보다는 갈피를 좀 잡지 예, 않을까 예. 예. 뭐 이제 외환 시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미국채 수익률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지금 분기만 넘기고 나서 다시 3%에서 좀 안정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별로 이렇게 증시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죠. 참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국채 금리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계속 달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시장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다음 네. 주에까지 또 어떤 흐름을 그리고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